이제 뭐 돌고 돌아서 이제 마치는 폐계 이광 선생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생명 내용이 나오니까 주자학 그 중에서 이기론을 먼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 지금 우리 시대와 가장 가까운 역사 시대가 이제 조선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 넘게 지속됐고, 그리고 그 조선의 이데올로기는 성리학이었습니다. 그 마치 이제 뭐 근대 국가로 치면 성리학 일종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그 법이, 그 헌법이 최상위의 신급에 있는 법이고, 그 아래에 있는 법들이 헌법을 어기면 위헌이 되잖아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뭐 근대 법체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리학이 건국이념이기 때문에 성리학에 어긋나는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조선 성리학의 대표자로 꼽을 만한 사람이 이제 폐계이와 율곡이 두 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폐계이왕 선생인데요. 우리 뭐 지폐에도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별기회가 줄어들었죠. 신용카드가 많아져서 예, 켜져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뭐 신용카드도 잘 안 쓰고 무슨 페이 뭐 이런 걸 또 많이 쓰니까 천원짜리 지폐 볼 기회가 많지 않죠. 그래도 어쨌든 지폐까지 들어가 있는데, 뭐 한때 그런 의심을 한 적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돈에 주로 이 근대를 만든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중세 인물들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게다가 왜 돈하고 가장 거리가 먼 인물들이 여기? 이게 뭐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니고, 그죠? 또 무슨 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뭐 그런 경제인도 아닌데 왜 이런 분들이 전부 돈이 들어가 계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뭐 제가 조폐공사에서 그렇게 만든 까닭까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가치관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위인의 기준에 맞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라를 구하거나 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거나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가 뭐냐면 뭐 이런 게 말과 행실이 일치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말과 행실이 일치했는데 나한테 뭔 도움이 되냐 이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보면 정말 드물거든요. 네, 정말 드물거든요. 특히 뭐 지금 이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안 맞잖아요. 매일 같이 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사실 이제 이런 성리학자들을 만나본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재 이현적 선생과 마찬가지로 이 폐계 이광 선생도 사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말 저 혼란이 극에 달했던 조선시대 중에서도 혼란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혼란은 그 사대부들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 요즘 일어나는 뭐 이런 분쟁과는 비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 그 당시로 보면 뭐 상당히 장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뭐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점 몇 세 뭐 이렇게 조사가 되니까 당시 이제 뭐 70세 우리나라도 70세까지 그 살았다면 뭐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수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폐계 이왕 선생은 이 동시대에 같은 해 태어난 인물이
삶의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이제 한 명은 남명조식 선생이고요. 남명조식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나서 1572년에 세상을 떠나요. 백예순이는 1570년 12월에 세상을 떠나고 남명선생은 72년 1월달에 세상을 1월인가 2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1년 남짓 더 생존했고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문정왕후가 1501년생입니다. 뭐 사극에 자주 등장하다시피 이제 혼란의 대표자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질곡과 함께 했는데 어쨌든 한국 생리학에서 가장 그러니까 나중에 율곡은 퇴계를 평가할 때요 아까는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율곡은 화담서경득은 자격진이가 있고 퇴계 이왕은 의향진이가 있다 다 의향이다 화담서경득은 스스로 터득한 맛이 있다 독창적이고 퇴계는 대체로 주자의 견해에 의존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작품이 독창적이다 하면 높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격증이가 있다, 독창적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높이 평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본질과 멀어졌다는 비판이 돼요, 그게. 또 의향증이라고 하는 것도, 주자의 의견에 많이 의존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 보면 뭐 대체로 주자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평가 전환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성악의 본질을 잘 이해했다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율곡 2위가 선조의 질문에 대답한 그 왕조실록의 그 내용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 앞쪽에 자격증이나 의향이라는 말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율곡이 반드시 화담서경득을 높이 평가하고 퇴계 이황을 비판했다. 그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 끝을 보면, 화담서경득은 독창적인 면이 있지만, 과연 성악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퇴계 이황의 견해는 독창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독창적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자 입장에서 보면 비바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비가 발동한다는 건 성립하기 어려운데 퇴계는 이기 호발세를 주장해요. 비와 기가 호가한다. 비도 가라고 기도 가란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주자의 전개와는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적이죠. 그 철라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중국의 주자학자인데요. 80년대에 주의서신 편년 고정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주자고 그 주자가 보낸 편지권 주자가 보낸 그 편지권의 연대를 고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언제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그냥 뭐랄까 어렵다기보다는 지난 일이거든요. 이런 작업이요. 아주 그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연대를 고정하고 이 편지가 이후에 써졌고 뭐 이런 것들요. 정말 그냥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는 죽으라고 자료를 뒤져야 되는 그런 저 작업입니다. 엄청난 작업이죠. 어쨌든 주의시신 편년 고정으로 이제 이 세계적인 그 학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 참 중국이 참 걱정인데 이제 시진핑의 스승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옛날은 저 자주 왔습니다. 그 뭐 성대 사출대회 왔을 때 만나기도 하고
만나기 쉬웠습니다. 뭐 같은 뭐 학자로서 이렇게 전공 같은 전공자로서 이제 만났으니까 하고 뭐 이랬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왔는데 그때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그냥 거물이 돼가지고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요즘 얘기가 아니라 요즘 뭐 그 정치 쪽이라고 봐야죠. 뭐 학자보다는. 근데 원래 학자였을 때 이런 훌륭한 저술도 하고 했는데 이 철라이라는 학자가 이 조선의 성리학자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인물이 퇴계이왕이에요. 왜? 중국 주자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독창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독창적이다, 또 뭐 주자의 견해에 의존했다, 이것과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율곡이 같은 경우에는 주자를 뭐 그렇게 말했다면 주자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인식도시 논쟁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도 반드시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인은 주자의 견해에 반대할 정도로 뭐 자신의 이론에 확신을 가졌다. 꼭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은 주자가 말하면 주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주자도 틀렸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레토릭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훨씬 빈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자가 절대적이에요. 어차피 이게 선악 주자 연웅의 가학 공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주자를 배운 뒤에 그런 연후에 가학 공명, 공자와 맹자를 가학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은 지금 우리가 저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한국 철학사의 대표 주자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성리학 그 중에서도 이제 인신도신 논쟁 같은 가장 이제 중요한 논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 그 전에 퇴계이왕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두 번째 주제를 보시죠. 주자의 철학사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도의 건국 이념인 주자학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주류 학문으로 의전은 유학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북송 시대부터 주류로 떠오른 거죠. 북송의 주종이 소홍, 장제, 정호, 정희 등 다섯 학자를 거쳐 남성의 학자 주위가 집대성한 학문이다. 집대성입니다. 참 재밌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주동이 같은 경우는 태극, 무겁이 태극하면서 태극 개념을 권주로 제시를 했고 장제는 이제 태극 그 장제요. 이건 주동이요. 또 이제 정호 정리가 있죠. 정호가 있고 그 정리가 있고 둘이 형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호 정리는 천리. 또 이제 소홍. 저거 마음이 급한지 걸치를 이렇게. 그 소홍은 뭐 이 원회, 운세, 뭐 등등 이런 개념, 이런 이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범주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태극이란 말이 그 전에 있긴 했습니다만 주역에서 얘기한 태극과 주동이가 새롭게 입문한 태극은 다르다고 봐야죠. 세계 자체가 다르고요. 태극이니 태훈이 천리니 뭐 원회, 운세니 이런 그 세계를 설명하는데 일종의 그 새로운 범주 체계를 만들었는데 주자는 이런 걸 새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걸 집대성한 겁니다. 원래 이분들은 이제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가는 길이 다 다른데 이 주자의 체계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선 시대 북송 시기 자기 선배 철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이 창안한 새로운 개념을 앞뒤에 그 논리적 모순 없이 통합한 게 이 중일한 철학자의 공제예요. 그래서 집대성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집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그 맹자가 공자를 평가할 때 쓴 말입니다. 공자는 성인의 그 총화를 집대성했다. 그 뭐 백이 숙제나 유아예나 이윤이나 이런 성인들이 앞서 있었는데 그런 성인들의 총화를 공자가 집기대성. 그 성인들이 크게 이루어온 것을 즉 다 모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집대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죠. 지금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송 시대의 주의가 북송 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제시한 저 수많은 개념을 모순 없이 하나의 거대한 철학 체계로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학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거 쓰놨죠. 그러니까 주인은 스스로 창안한 개념 없이 주동이 소공 장제 정호 정리 등이 이야기한 것을 모아가지고 체계를 수립했다. 스스로 창안한 개념 없이 다른 사람이 창안한 개념을 자신의 해석 체계 속에도 완결된 구조로 만들어낸다. 그런데 구조는 완결적인데 다른 사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을 일으킬 수 없다면 그 문제죠. 볼 의미가 없죠. 뭐 그건 또 요즘 철학자들 얘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그 얘기를 적어놨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왜 넘어왔나 모르겠네요. 제가 쓸 때. 저도 이제 한때 이제 뭐 여러 철학자들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좀 이게 만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주의의 경우는 자기 완결성과 함께 중심 역할을 했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중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건 뭐 고정할 수 없습니다. 철학사에서 주의를 빼면 이후의 철학사 서술이 불가능합니다. 주의는 불교와 도교의 이론을 수용하여 생활윤리 수준에 머물렀던 유학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생과 우주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장대한 이론체계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전 한강 유학에서 방기되었던 실천의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유학의 장점인 수양론을 다시 공궤도에 올린 게 주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수양론이 그 쓸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원래 수양론이 성립하려면 그 맹자의 성선설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의미냐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인의 예지를 제시하면서 뭐 구체적 사례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유자 입정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 하면 이 어린아이가 입정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그 누구든지 보면 뭐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뭐 도둑놈이건 뭐 범죄자건 뭐 일반 사람이건 상관없이 출척 측은지심 뭐 깜짝 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출척. 출척지심이 일어나는 거죠. 척은 이제는 출척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맹자의 성선설의 근거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무척은지심이면 비인냐요. 척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무수호지심이면 비인냐요. 무사양지심이면 무시비지심이면 다 비인냐예요. 그래서 이런 저 척은수호 사양 시비지심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게 이제 태계 일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 칠정 논쟁이니까 척은 또 수호 요거 학자지만 미워한다고 할 때는 오거든요. 그리고 사양 시비지심이죠. 여기 이제 요 네 가지 마음을
네 가지 단서 실마리다. 단자도 이제 단서설이 있고 또 뭐 단번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주자 견해대로 단서설이라고 보고요. 실마리다 이거예요. 요런 마음, 척은지심을 따라가면 이제 뭘 발견하냐면 인을 발견하게 되고, 소지심을 따라가게 되면 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수는 이제 나의 그 불성, 잘못된 과오를 수치스럽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 맹자에게 인간은 수치심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 아니고 수치심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오는 이제 타인의 잘못을 보고 분노하는, 미워하는, 일종의 그 분노에 해당하는 그런 감정, 그걸 그 조차 들어가면 의, 정의가 나온다. 사형지심, 양보하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시비지심은 지. 이때 시비지심도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시이 이위시. 그 어떤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서, 즉, 옳은 것을 알고 시, 옳다고 인정하는 것. 어떤 행동이 불성, 선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부 도덕 윤리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것은 선이면 옳고, 선이면 옳고, 지기선이 이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기선. 어떤 행동이, 그 어떤 행동이 선하다는 것을, 선하다는 것을 지, 알아서 이위시. 옳다고 이위 생각하는 것. 요게 저 시비지심이에요. 또 지기 불선. 어떤 행동이 불선하다는 것을 지 알아서 이위비. 옳다고 여기는, 그러다고 여기는 것. 요게 시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이에요. 당위에요, 이 정도. 그게 이제 전체가 이제 전체를 사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 사단과 칠정에 대한 논쟁이 이제 곧 저 이어지는데, 뭐 이번 시간에는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 이 인간은 누구나 이 사단을 갖고 있는데, 인지 유시 사단냐는 사람이 이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인지 유시 사단냐는 유기유 사체에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 유는 같을 유자죠. 이와 같다. 그 사람이 사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체는 이제 팔다리를 얘기하거든요. 팔 두 개 다리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사단, 척은수호 사양 시비지심이 유 있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사지, 사체, 팔다리가 유 있는 것과 유 같다. 그러니까 사람, 사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선선은 그냥 선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예요. 모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선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를 속건해야 된다 이런 또 위험한 발상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또 뭐 사람의 본성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선악으로 말할 수 없다 등등 수많은 주장이 난무할 때 맹자는 그냥 단호하게 성선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자도 성악설인데, 담대인데, 순자도 이 점에선 같아요. 모든 인간은 악하다예요. 다 똑같이 악하다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바꿔서,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수양론은 맹자와 순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수양론은 자기 수양이고 주관적 수양이고요. 순자의 수양은 탈률적 수양입니다. 교화죠. 외부의 강제가 필요한 그런 이제 수양론인데, 어쨌든 둘 다 수양론이 성립이 되는데, 이게 한당 시대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인간관이 무너지거든요. 인간을 등급화해요. 그럼 뭐 대문장과 이 한류조차도 성삼품설, 인간의 본성에는
상하가 있다. 상중하 세 경건이 있다. 인간의 그 본성을 소유화하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양론이 사라져요. 어차피 상등으로 태어난 자는 수양 안 해도 상등이고 하등으로 태어난 자는 수양 해봤자 하등이에요. 수양론 사라지는 거죠. 해봤자 안 되는데 못하러 수양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자질을 타고난 성년이라 하더라도 수양을 게을리하면 범인이 되고 아무리 평범하게 태어난 이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양을 하면 성년이 된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이 이제 수양론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퇴밀성리학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양론을 다시 궤도에 올립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답게 핀 꽃을 봐도 이게 자연이 나에게 잘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학의 그 자기 성찰이 유학의 꽃이거든요. 그거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말은 성찰하지만 그 성찰이 쉽지를 않죠. 그러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성찰이라는 책을 썼는데도 성찰 잘 못했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들어오고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론을 보시죠. 이기론,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기론이 왜 새로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그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뭐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전은 전부 음양론, 오행론이었어요. 음양론, 오행. 음과 양의 변화로 만물을, 만물의, 음과 양의 동정을 가지고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방식. 대표적인 게 주역이죠. 주역이 뭐, 주역이 참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면, 양, 이 두 개 갖고 모든 변화를 다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음이고 이게 양이다. 그럼 이제 사상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가 하나씩 올려서 이제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럼 네 개가 되잖아요. 네 사계절을 상징하죠. 하나, 둘, 셋, 네 사계절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올리면 또 하나씩 올리면 8개가 되잖아요. 뭐 그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태, 예, 이렇게 여덟 개가 나오죠. 뭐 다 우리 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덟 개가 되죠. 그 위에 이제 요 세 개씩을 또 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8개였다가 그다음 88, 67, 64개가 되죠. 그리고 주역이라는 책은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만. 이걸 이제 다시 위에 또 올려요. 또 올리면 이제 뭐 위에 또 올리면 4096개가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32768 65536 계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만물을 다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물의 조합을 아무리 뭐 만물이 다양하다고 해봤자 음양 또는 음양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다 이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그냥 이걸로 그냥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양 자체가 이게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사물의 특징을 다양한 사물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평면적이에요. 그리고 오행도 있습니다. 오행은 이제 금목수화토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이 달라요. 음양은 주역이라는 문헌의 근거에 있고, 오행은 이제 저 서경에 보면, 홍범구주에 보면 오행 나오죠. 문헌 전통이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 자체가 오라는 숫자와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하나, 그리고 둘, 넷, 이 4라는 숫자하고 부합하지가 않죠. 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서로 체계가 다른 것이 전국시대 이름은 섞이기 시작하다가 한나라 동중서에 이르면 음양과 오행을 결합해서 새로운 우주론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 다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으면 또 다른 현상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랄까요, 뭐 과학적 관찰이라든지 이 어떤 그 보편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야기를 지어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행 설명할 때 대충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생수다 이러면은 돌틈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또 목급금이다 이러면 나무가 자라면서 바위를 부순다든지 이런 걸 또 예로 들죠. 상생상거.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설명이 여러 영역에 미치다 보면 그 만들어낸 이야기끼리 안 맞거든요. 논리적 정합성이 무너집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베 해결한 게 뭐냐면 이기론이에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유황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전단계로 성리학의 형이상학 체계를 일단 보겠습니다. 성리학이 발생하기 이전의 유학에서는 음양이니 오행이니 하는 이런 몇 가지 전통적 범주를 가지고 천지만물을 설명해 왔다. 본래 음과 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사물을 분류하는 데서 비롯된 체계다. 그리고 은은은 나눔의 산물이다. 또 어떤 사물에 A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A 그랬으면 A는 A 아닌 것이 아니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 A라고 하는 순간 A 이외의 것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닌 모든 것과 차별되는 A를 따로 떼어내는 거죠. 그게 분류의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이 세계에 있는 만물의 숫자만큼 분류를 해버리면 가장 정확하겠죠.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당장 사람 수만 일단 70억인데 요즘 80억 됐잖아요. 그렇죠? 분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의 범주를 갖고 분류하는데 사람을 분류한다 그러면 남자다 여자다 또는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분류를 해야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류체계 가운데 전통사회에서 가장 강력했던 게 성리학의 이기론입니다. 성리학 이전에는 음양과 오행의 체계를 가지고 분류를 했다. 하지만 음양이나 오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거나 음양의 체계가 너무 단순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면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만 사실은 도움이 안 되죠.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범주를 나누어서 동서남북과 중앙을 오행에 배속시키기도 하고 또 추나 추동의 사계절을 목화 금수에 각각 배치한 다음에 일정 날짜 수를 빼서 토왕지절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4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인을 예지신 이런 걸 또 오행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실제 세계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또 중요한 건 모순 없이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음양이나 오행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이제 기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고, 동중서가 그걸 통합했다, 음양오행을 통합했다는 얘기도 이미 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제 이 기론이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이 기론은 전통사회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분류하기 위해 만든 체계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범주 적용례라고 할 수 있다. 꼭 사실 세계와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론이 그렇다고 과학은 아니거든요. 물리적 대상을 관찰하는 과학은 아니고, 반드시 인과 유래에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마주치는 대상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론은 논리적 인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상상할 정도로 강력한 범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일단 이와 기의 개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기의 개념이나 이와 기의 관계요. 그 다음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자학은 동시대의 불교와 도교의 이론을 그려 이제는 유학이 생활윤리 규범에 머물렀던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상학적 토대를 구축했는데 그 중에서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와 기입니다. 이 기로는 주자학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기가, 기는 뭐냐? 현상, 신체, 물질, 도구, 수단 이런 게 기예요. 그럼 기는 뭐냐? 그 반대입니다. 현상이 아니고 본체. 그것도 이 인간의 신체가 아니라 정신,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본질, 그리고 도구, 수단 이런 게 아니라 목적, 뭐 이런 게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에도 존재론의 성립에 이 기론이 기본이고요. 또 윤리학, 인간학, 뭐 신성론, 수양론, 학문 방법론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중세, 뭐랄까요?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체예요. 그 다음 또 해설을 보시죠. 우선은 우리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모든 것들은 기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전체로서의 기가 있고 개별로서의 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개성이 되거나 모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기예요. 그런데 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모양이 없으니까, 무형이니까. 이는 봤다, 어둡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어쨌든 보이는 것으로 환원할 수 있으면 전부 기라고 그래요. 만져지거나 뭐 보이거나 들리거나 보이지 않더라도 들릴 수 있다면 들리지 않더라도 보일 수 있다면 또는 뭐 그래프로 계산할 수 있다면 이건 전부 보이든 말든 계산이 가능하다면 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욕망도 기예요. 뭘 하고 싶다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기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인간의 영역에 한정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전부 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은 그의 상대에서 흔히 정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 뭐 그들이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써놨습니다만, 서양 언어 스피트에 해당하는 것을 정신으로 번역한 일본 근대 용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제 이 정기신 할 때 뭐 동의보감의 정기신이나 뭐 관자의 정기신, 정과 신이 좀 달라요. 근데 뭐 그걸 까다롭게 따르면 번역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일단 우리가 쓰는 스피릿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과 신이 다른 게 제가 뭐 써놨지만 정은 쌀밑자가 있죠. 그래서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정은. 주정 뭐 이런 건 알갱이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액체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과 신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성리학 전공자 중에서 정신이란 말 서양용어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꼭 그렇게 정확하게 부합할 수는 없으니까. 저 설명하려면 뭐 저 근대어로 바꿔야죠. 그냥 정, 뭐 이는 이다 뭐 이래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는 본질, 목적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에 있는 가장 밑바닥이지만 이제 사실은 최상위의 신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나오고 모든 사물이 존재된다. 물론 이가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이가 없으면 기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퇴계는 이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낸다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그
그게 이제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기의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단 칠정 논쟁은 이 사단과 칠정이 각각 리와 기와 이 기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기준으로 논쟁이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계는 사단은 발을 리하고 사단은 리에서 발 발동하고 칠정은 발을 기라 칠정은 기에서 발동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리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사단은 리에서 칠정은 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가 고봉 기대성으로부터 반박에 부딪혀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다 같은 감정인데 어떤 건 리에서 바라고 어떤 것은 기에서 바랍니까? 그럼 정이 두 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데 어떤 것은 우리 본인은 다 알죠. 정치인들은 맨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본인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압니다. 그 동기까지 싹싹이 알고 있죠. 그 동기가 다르거든요. 뭔가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측은지심 때문에 이런 마음이 발생했는지 나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게 이제 퇴계 입장이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와 기의 관계를 보죠. 기는 일기, 음양, 오행, 만물, 다 기예요. 다른 명칭일 뿐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지니고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뭐 단단하기나 다 차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기의 응집 또는 변형일 뿐이고 만물의 생성, 소멸, 뭐 이거 전부도 기의 이합집사입니다. 기가 리, 흩어지면 사라지고 합치면 생성되고 집 모이면 사물이 생성되고 성 흩어지면 사물이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요. 기가 모이면 사물이 생성되고 흩어지면 사물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일기라고 할 때와 음양이라고 할 때는 차원이 다르다. 일기는 하나로 기 전체를 하나로 고칭하는 거고요. 음양은 두 개로 나눈 거죠. 만물은 구체화된 만져주는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일기 그러면 만져지는 사물은 아니죠. 또 음양도 만져지는 사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 추상 개념이니까. 기는 주장 내에서는 차별을 규명해주는 개념이다. 왜 다르지? 그럼 기가 달라서 이렇게 됩니다. 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 아, 기질이 달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기질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리는 다 같습니다. 리는 기와 반대로 같은 것을 설명해주는 범주처럼입니다. 그러니까 리는 동일성을 설명해주는 범주고 기는 차별성을 설명해주는 범주입니다. 다 같은 수박이다. 그러면 그건 리예요. 그런데 수박마다 무늬가 다 다르다. 그건 기예요. 그리고 또 다 같은 과일이다 그러면 그게 리의 자기 동일성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참외와 수박은 다르다 이러면 기의 차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는 동일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은 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제멋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그러니까 곧 리가 부여한 일정한 질서를 갖추고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다. 마무리 제멋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다 리 때문에 리가 주제하는 대로 생겨 있다. 예를 뭐 저런 비유도 들어요. 감나무에는 절대로 감이 열리지 배가 열리지 않고 배나무에는 반드시 배나무가 열리는데 그게 이다. 그 리가 없으면 배나무에 감나무가 열리고 막 감이 열리고 막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나무 하나만 키워도 다 따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런 건 없다. 리가 다 이렇게 많은데 있어야 할 기가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리다. 그래서 리는 우주와 만물의 근거이고
우주조차도, 천지조차도 우주가 우주로 있어야 할 모습을 부여해주는 원리이자 본질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말하면 이는 개개의 사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불교의 논리를 빌려온 겁니다. 월인천강 이런 식으로요. 달빛이 수많은 강에 비치지만 그 각각 하나가 다 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그래서 개개의 사물이 사물다운 특징을 갖게 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또 보시죠. 이런 이와 기의 개념상의 구분은 이미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그다지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회제 이연적 수준의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기존 주자의 체제에서 충분히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와 기의 관계가 인간의 심성, 특히 욕망에 적용이 되면, 이 욕망에 따라서 선한 욕망이 있고 악한 욕망이 있는데, 이게 이와 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와 기의 관계가 인간의 신성에 적용이 되면 도덕은 이에 해당하고 욕망은 기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게 폐쇄죠. 그런데 욕망 중에 도덕과 부합하는 사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사단이 있다. 그렇다면 사단은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각기 지향이 다른 이런 욕망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 사단 측정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기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이 둘의 관계는 때로 복잡한 사색을 필요로 할 만큼 미묘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불상이 불상적. 둘은 떨어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이와 기는 불상이 불상적.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와기는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리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불상자. 그렇지만 서로 섞이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 직접 논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명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분리부자입니다. 분리부잡은 주자에서 이와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로 이와기는 물리적으로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현상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신성론 영역에 들어가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제 이왕과 기대성 이 두 학자의 논쟁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부순성리학의 특징을 설명해 주죠.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조금씩 밀리더라도 밀리는 밀린 대화하고 또 다른 기회에 짧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계 이방과 법원 기대성의 사단 칠점 논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